말 잘 듣네. 3일째. 이야, 역시 도끼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겐 말을 헛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으니까 정말 잘 따라오네요. 어제 봤던 숲속의 그 여자애 정말 마녀일까? 만약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뇽! 뇽! 너도 그 아이가 신경쓰여? 그러네, 나도 자꾸 신경쓰여. 저주를 내린다거나 하진 않겠지? 냥! 길막하지마! 아! 잠깐! 아, 깜짝 놀라네. 잘 잤니? 아내 틀을 찾아서 다행이구나. 자, 오늘도 입내렴. 고맙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뭔가 새 아이가 나왔어. 역시 서쪽 마을은 조용해서 좋아. 악기를 연주해도 말이야. 어머, 책을 좋아하는 렌샤나? 오랜만이야. 서점은 아직 준비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말 걸어줘. 아, 여기가 서점인가 보다. 그렇구. 뭐야? 다시 연다면서요? 어린이용 그림책부터 어려워 보이는 고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다. 고서? 여기는 이벤트가 없네. 숲에서 나는 붉은 열매가 잔뜩 들어있어. 좋아하시나 봐. 부셔, 빨리 부시라고. 부셔버리라고. 아직까지 뭔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네. 그러네요. 뭐야? 깜짝 놀랐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샌드위치를 맨날 사가야 돼? 뭐야? 빵셔틀도 아니고. 좋은 아침이구나, 렌. 오늘은 참치, 양상추, 토마토를 넣은 사각사각한 식감의 샌드위치란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잘 먹을게요. 아, 하긴 일을 하기 전이니까 아침밥은 여기서 챙기는구나. 할아버지가 안 챙겨주시네. 잠깐만, 일한 사람이 어느새 두 명밖에 없어. 어서 와라 렌,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구나. 그렇군요. 네,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NPC. 오케이, 그 여자아이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세이브를 하고. 역시 있어. 마녀라고 바뀌어져 있네? 아, 안녕. 그게, 그러니까 어제 아네트가 폐를 끼쳐서. 떠든 건 나니까 배를 끼친 건 내 쪽이려나? 미안해. 무시당함. 어제 아네트가 네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해. 아네트는 그저 네가 좋아서 그랬을 거야.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그 저주 같은 거 내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고백인 줄 알았더니 돌직구를 날리네. 넌 마녀구나? 제발 우리 고양이한테 저주 따윈 걸어주지 마. 부탁한다. 이런 느낌이네. 네 이름은 뭐야? 너 혹시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니? 눈동자 전혀 움직이지 않아. 과감하게 어딘가 만져볼까? 머리에 열매, 허리에 열매, 발끝에 열매. 발끝에 열매를 건든 순간 발로 한 대 팍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허리에 열매라.
머리의 열매. 허리 쪽을. 좋아요. 허리 쪽을. 바스락. 어, 바스락. 죽음이지만 움직였어. 살아있구나. 저기 다음에 또 와도 될까? 쫄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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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서 쫄았어. 그럼 다음에 봐. 그렇군요. 네. 남주는 이해한다. 일하고 있네. 좋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다. 모두 정리를 시작해. 렌,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잘해주었다. 그렇지 않아요. 평소와 비슷한데요 뭐. 제일 어린 녀석이 기특하구나. 이거 가져가거라. 어? 아? 이건 만년필? 너 전에 글 쓰는 거에 관심 있다고 했었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그래, 그 만년필도 자신을 필요로 한 사람이 써주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다룰게요. 야호! 얼른 돌아가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리자. 이런 사람 되게 많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렴, 린. 오늘도 고생 많았다. 자, 저녁 먹자꾸나. 네. 저기, 이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 이건 만년필이 아니냐?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된 거냐? 설마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천사 소년의 티도 아니고. 리더가 주셨어요. 제가 늘 열심히 한다면서요. 그랬구나. 훔친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됐구나. 나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어. 너도 글을 써보고 싶을 텐데 온 곳이가 없어서 어쩐다. 괜찮아요. 만년필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니까요. 미안하다, 린. 할아버지가 약을 조제한 후에 버리는 종이로 할아버지가 약을 조제한 후에 버리는 종이로도 충분해요. 내일부터는 종이를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그렇게 아마. 그래도 만년필을 쓰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종이야. 언젠가 제대로 된 원고지를 사주마. 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래서 저녁은 언제 먹는 거죠? 저녁을 먹지 않고 4일째를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자. 뇽! 자, 오늘도 힘내렴.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맞아, 잉크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아침이구나, 렌. 오늘은 신선한 생잉과 양상추, 토마토가 들어간 샌드위치란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아, 뭐야. 아, 아저씨군요. 오늘 아침에 동쪽 마을에서 배달부가 왔더구나. 정말요? 라는 건 서점 누나한테서 무언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무언가가 설마 이런 건 아니겠지... 따다다다다 444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베니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번역한 분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44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 서점 누나. 난 저 숲에서 나는 붉은 열매를 정말 좋아해. 저도 좋아요. 정말 맛있잖아요. 그치 그치. 아, 여자였어. 그치 그치. 한 입 베어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니까. 그 숲에서 나는 열매라 특별히 더 맛있는 거야. 맞아요. 이곳은 흙이나 물이나 날씨가 좋아서 농작물들이 맛있는 거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네. 그래서 난 이 마을이 참 좋아. 난 그런 거 물어보려고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 잠깐,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대화를 건 건데.
여자요. 어디 보자. 왼쪽으로 가볼까? 일하러 가기 전에 서점 누나에게 말을 걸어보자. 아, 정말이지. 넌 배달부가 왔다 간 날에는 꼭 들른다니까.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안 받았어요? 유감이지만 오늘 받은 건 평범한 딸기뿐이야. 별다른 건 없지만 먹어볼래? 여기 하나 받아. 우와, 고마워요 누나. 그럼 다음에 또 들려줘. 뭐야, 공짜로 뭐냐, 맛있는 걸 받는단 말이야? 가보자. 왠지 이걸 그 여자아이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가보죠. 여, 좋은 아침이야. 내가 여기 오는 거 귀찮다거나 불편하니? 역시 대답해주지 않는구나. 대답하고 싶어도 대답할 수 없는 거야? 또 어딘가를 만져볼까? 발밑의 열매. 바스락. 또 움직였다. 촉감은 느껴지는 건가? 와, 뺨과 팔을 만져본다. 이거 잠깐만, 성희롱 아닙니까? 이 여자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가슴을 만져... 아, 아닙니다. 뺨을 만져봅시다. 바스락 바스락. 미안해! 갑자기 막 만져서 놀랐어? 정말 미안해. 저기 말이야, 내 동료들이 가끔씩 너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곤 해.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무서운 소문인데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네 입은 평범한 인간의 크기잖아. 풀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혹시 더 작니? 딸기 정도의 크기이려나? 잠깐만, 뭔가 무섭잖아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뺨을 만진다고 하는 게 입술을 막 만진다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맞다, 딸기 하니까 생각났어. 오늘 아침에 마을 서점 누나가 딸기를 주셨어. 넌 딸기 좋아해? 네 목에 두르고 있는 걸 보니까 좋아하는 건가? 왜, 뭐 하는 거야? 남주인공이 되게 무서워. 딸기를 얼굴에 대본다. 봐봐, 딸기를 얼굴에 댄다고 생각해봐요. 자, 딸기야. 딸기가 느껴지니? 이건 딸기야. 이런 느낌이라고. 그리고 딸기를 이 근처에 대본다. 자, 딸기. 손에 쥐어준다. 자, 딸기야. 뭐라 할까, 얼굴에 대본다. 미친 거 아니야? 얼굴에 대본다니. 마치 이런 거 같잖아. 허라 허라, 먹어보라고! 막 이러면서. 입원을 해보자. 입 근처. 손에 쥐어져 보죠. 렌의 이미지를 타락시킬 수 없어. 아, 검록벨. 아, 검록벨님이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 검록벨님이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쥐어줘보죠. 의외로 변태짓을 좋아할지도? 먹었다. 딸기,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또 받으면 가져올게. 내일은 아네트도 데리고 올까? 그 녀석 너한테 푹 빠진 것 같아. 아, 넌 아네트에 대해 잘 모르겠구나.
아네트는 전에 네 주위에서 방황하던 고양이야. 아직 화가 안 풀렸다면 미안해. 다음에 데려오면 제대로 사과할게. 사실 아네트는 불쌍한 아이야. 잠깐만, 감정 기복이 굉장히 빠른데? 봐봐. 아, 그 아이는 그런 애야. 이랬다가 사실 아네트는 굉장히 불쌍한 애야. 네가 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아니, 딱히 내가 안 보살피겠다는 건 아니고 네가 보살펴주면 더 고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네트가 오면 항상 환영해줬으면 해. 그런 압박감을 주고 있어. 아네트의 엄마는 내가 3살 때 죽어서 기억나는 건 별로 없지만 아네트와 쉘비는 털의 무늬도 같고 변덕스러운 성격도 닮았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셨어. 그리고 쉘비는 아네트의 눈앞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아, 쉘비는 엄마 고양이의 이름이야.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어? 부스럭 부스럭. 왜 그래? 지금 움직인 거야? 누치게임 1, 2. 나 무슨 짓 한 건가? 그럼 난 슬슬 일하러 가볼게. 아네트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봐. 좋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다. 모두 정리를 시작해. 아, 좋아.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돌아가자. 소년에게 탐구심이 생겼습니다. 마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아침 시간과 일이 끝난 후에 저녁 시간, 두 가지의 자유시간에 소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세요. 소년이 하는 행동들의 조합으로 엔딩이 나뉩니다. 지금쯤이면 서점도 열었겠지? 서점도 여는 동시에 화장실도 열려 있겠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은 열린 문! 어떻게 해야 될까? 세우를 다른 데다 해야 되나? 어디 보자.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오케이. 어디 볼까? 어디로 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볼까? 내일. 자, 서점 누나한테. 자, 드디어 가게 준비가 다 끝났어. 사고 싶은 책이 있니? 야설이라든지 야설이요. 헐, 돈이. 뭐야, 도감 꽃이란 게 있네? 딸기의 요정이라. 왠지 그 여자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무신코. 잠깐만. 아, 누나, 거기서 일할 게 아니라 여 안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정리하고. 어? 누나, 밖에서 논밭을 메면서 장사할 필요가 있냐고. 저 사람의 연주? 어디 있는데 저 사람의 연주가? 밖에 나갈 수 있나? 없네요. 아, 잠깐만. 책이 걸린다. 근데 650골드가 왜 그러냐면 꼭 이런 좀 돈이 좀 더 플러스 된 거가 진엔딩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만년필 팔아버리지 그냥. 어? 안 팔고 있어 남주.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렴 렌. 오늘도 고생 많았다. 슬슬 저녁 먹자꾸냐. 네. 어허. 5일째. 아, 이건 진짜 저녁 따로 해야겠다. 좋아, 오늘도 힘내자. 어, 뭐야. 뇽 뇽. 잘 잤니 아네트? 저기 아네트, 할아버지께는 비밀로 하고 그 마녀가 있는 곳 다시 가볼까? 뇽. 넌 그 마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돼. 조용히 내 뒤를 따라와. 뇽. 이봐요, 티가 나잖아요. 어?
파티 원 한 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딱 티가 나잖아. 오늘도 잘 다녀오렴. 안에 들여내려가는 게냐? 저 잠깐 산책시키려고요. 괜찮아요. 계속 같이 있을 거고 금방 돌아올게요. 그러냐? 그럼 잘 다녀오렴. 네, 다녀오겠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잘 따라온다. 어떻게 이 측면 시계상의 형 루앙 루앙 잠깐 이쪽으로 와볼래? 갑시다. 요 루앙 잠깐 시간 좀 내줄래? 할 말이 있어. 저 제게 할 말이요? 그래 나 사실 저 사람을 다이스키다. 내가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아 모르겠어요. 누군데요? 서점 누나 아니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형이 늘 바라보는 설마 서점 누나? 쉿 목소리가 커. 아 미안해요. 뭐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무연 네네. 평소에 너와 저 아가씨가 대화하는 것도 보고 있었거든.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부탁 좀 할게. 저 아가씨가 좋아하는 꽃을 물어봐줄래? 아저씨랄 뻔. 좋아하는 꽃? 알겠어요. 제게 맡겨주세요. 부탁할게. 세브를 단대했다가 안녕하세요 누나. 어머 안녕. 렌 사고 싶은 책이 있니? 아니요 누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책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 뭔데? 누나는 무슨 꽃을 좋아해요? 글쎄 꽃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붉은 꽃이 좋아. 정말이지 숲의 과일들도 그렇고 난 정말 붉은 것들을 좋아하나봐.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책은 왜 좋아하는 꽃은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꽃을 장식해볼까 해서요. 저는 꽃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구나. 멋지다. 감상용이라면 작고 하얀 꽃도 같이 장식해봐. 예쁠 거야. 참고되면 좋겠네. 고마워요. 도움이 됐어요. 형, 서점 누나는 붉은 꽃을 좋아한대요. 붉은 꽃이라 정말 고마워 렌. 또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도 잘 부탁해. 맞게만 줘요. 맞게만 주라니 미친 거 아니야? 50골드를 내놔. 지금 이 도끼 안 보여? 어? 내 동료도 있다고. 자 어서 50원. 너무하네. 이용당한 느낌이야. 아 빵집 아저씨. 어서 와라렌. 오늘은 치킨과 베이컨을 넣은 더 상남자 샌드위치다. 아저씨 오늘부터 다른 빵도 사갈게요. 어이 늘 샌드위치만 사가던 네가 웬일이냐? 뭐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을 있는 것으로 사갈렴. 하? 어? 잠깐만 소지금이 1100골드야. 스트로베리 책보다는 역시 뭔가 먹을 거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오전에 자유시간에는 언제든지 빵을 살 수 있습니다. 어? 이 녀석 위에서 눈을 못 떼네? 뇽! 뇽! 안 돼. 이건 내 점심밥이야. 넌 다음에 줄게. 뇽! 뇽! 저기 렌! 응? 그 말하기 좀 그렇다만 내가 동물을 싫어해서 말이다. 빨리 그 녀석을 데리고 가주겠니? 미안하다.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일 힘내거라. 그렇구나. 스트로베리 파이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 정말 먹는 건가? 기다려봐. 먹을 수 없어 일단은. 그리고 돈이 650원 남네요? 어 그렇구만. 650원이 남는다면 아 뭐야 준비 중이라고요? 아 잠깐만 그렇다면 그건가 보다. 그러니까
빵집도 준비할 때가 있고 이 서점도 준비할 때가 있는데 서점 준비할 때 그때 물건을 샀었어야 했나? 그런 걸지도 몰라. 어서 와라 렌.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자. 아 서점은 전혀 그런가 보다. 세이브를 다른 곳에다 했습니다. 올라가자.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